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하면 단연 갤럭시 S2겠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올린리뷰에서 만나보시죠. 속도와 더불어 크기, 두께 또한 손에 꼽을 만한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전작인 갤럭시 S에 비해 얇아진 두께, 그리고 4.3인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의 넓어진 화면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두께가 얇아졌지만 화면이 커진 만큼 무게는 갤럭시 S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아이폰4보다는 체감으로도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버튼들의 위치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USB 충전 단자 데이터 포트, 스피커의 위치는 하단으로 이동했는데요. 자칫 세로 그립 시 손으로 스피커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손톱이 긴 여성분은 배터리 커버를 열 때 자칫 손톱이 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 갤럭시 S의 펜타일 방식에서 RGB 타입으로 변경되어 작은 글씨도 보기 좋아졌는데요. 다만 채도는 갤럭시 S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저 사이에서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각은 매우 뛰어났는데요. 완전히 눕혔을 때를 제외하곤 색상 왜곡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커진데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갤럭시 S와 같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듀얼코어 프로세서 장착은 기본이 된 듯하죠. 갤럭시 S2 또한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했는데요. 먼저 3G에서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3G에서의 속도는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하지만 와이파이에서는 어떨까요? 갤럭시 S2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갤럭시 S와 안드로이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현재 인터넷 속도 외에도 대부분 갤럭시 S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에 있어서 갤럭시 S2는 몇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션을 위주로 살펴보면 기울이기, 패닝, 그리고 뒤집기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전화나 미디어 파일 재생 시 갤럭시 S2를 뒤집으면 무음으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카메라도 800만 화소로 늘었는데요. 일상에서 사용하기 충분하며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사용자가 임의로 편집할 수 있고 구동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단 아이폰4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명 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를 살펴봤는데요. 몇몇 아쉬운 점들은 보이나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아이폰5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 갤럭시 S2에 대응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갤럭시 S2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곧 진행될 갤럭시 S2 생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